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뉴스 전영민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 도움을 주러 나온 저 이명철 기자재 이명철 해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야기해볼 주제가 역시 최근에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을 좀 얘기를 해볼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핫한 선수가 에릭센 선수인 것 같아서 네. 좀 에릭센 선수에 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그 응원팀 팬들한테 미움을 받는 선수가 좀 아닐까 싶어요. 아, 네, 맞습니다. 뭔가 정착을 못하고 네. 뭔가 갖가지 이슈들을 좀 많이 일으키고 있는 선수인데 네네. 지금 아무래도 에릭센이라는 비판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뭐 그런 이유들은 좀 있는 편이죠. 이게 비판이 사실 리버풀전이 끝나고 더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에릭센 선수가 워낙 이제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방금 보니까 에릭센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이제 버스를 타는데 토트넘 팬들이 욕을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야유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나올 땐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근데 이야, 그걸 보면서 참 에릭센 선수의 입지가 많이 달라졌구나. 지난 시즌이랑 많이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게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이제 리버풀전의 기록을 보면 네네네. 에릭센의 활동량이 일단 너무 처참하게 떨어졌고 활동량. 패스 성공률도 60%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선수의 장점은 뭐였어요? 패스였잖아요. 그쵸. 에릭센 하면 패스 잘 주고 시야로 넓게 넓게 보면서 넓게 넓게 뿌려주는 패스들을 잘하는데 네네. 요즘 보면 일단 애 표정이 완전 굳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훈련 때는 표정이 밝거든. 근데 이제 막상 뛸 때 보면은 진짜 축구하기 싫은 표정으로 계속 굳은 표정으로 그냥 뛰는 둥 마는 둥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패스 줄 때 보면은 아 원래 패스 그렇게 잘 주던 애가 요즘은 패스 성공률이 엄청 떨어졌어요. 아. 누가 봐도 아 얘 지금 팀의 마음 떨어졌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안 보인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 맞아요. 의지 떨어지는 거야 진짜로. 이런 선수를 보고 있는데 팬들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 누가 봐도 힘이 빠지고. 그쵸. 근데 자꾸 저기 뭐 어느 경기건 간에 포체티노 감독은 아직은 에릭센을 쓰고 있으니까 답답할 네. 노릇일 수밖에 없죠 지금. 후스코어드닷컴이 이제 뭐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고 후스코어드닷컴이 에릭센한테 경기 후에 내린 평점을 보니까 5.9점을 줬더라고요. 참 평점 자체도 처참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9점이면은 저기 얼마 전에 0대9 나왔던 사우스햄튼 선수들이 4점대인가 5점대 초과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뭐 거의 비슷하게 갔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기 싫은 표정이었다 사실 리버풀전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영국에서 좀 핫한 해설위원 두 분이 캐러거 아저씨랑 네빌 아저씨가 좀 핫합니다. 스카이스포츠 해설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뭐 이제 여러가지 거침없는 논평들을 좀 쏟아내고 계신데 사실 캐러거가 경기 끝나고 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카이스포츠 방송에 나와서 에릭센은 좋은 선수지만 레알 수준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좀 던졌고 아주 그냥 꽂히네. 그쵸. 직격탄이야 직격탄. 그다음에 네빌이 사실 방금 이명철 기자가 말한 것처럼 되게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에릭센이 경기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리버풀전에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게에서 사탕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죠 그죠 맞아요. 표현을 보면 약간 진짜 단 거 못 먹어서 삐친 아이 같다. 그쵸. 뭐 이런 표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해는 좀 되죠. 뭐 그만큼 지금 좀 칭얼칭얼되는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네. 지금 현지 뭐 전문가들이나 다들 보는 것도 뭐 결국 우리가 지금 에릭센한테 계속 질타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이 이어지는 거죠. 뭐 현지에서도.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근데 또 맨유 친정팀 맨유 걱정을 했어요. 에릭센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구단 유니폼을 입으면 에릭센이 다시 활약할 수가 있다. 에릭센을 원하는 구단 중 하나는 맨유다. 이거 뭐 맨유로 오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구해죠, 구해.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얘기에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네네. 그동안에 에릭센이 해왔던 어떤 행동이나 네네. 보도들을 봤을 때 네네. 이 선수는 지금 자신이 어쨌든 커리어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팀으로 가기를 원해요. 꼭 트로피라고 명명은 하지는 않을게요. 뭐 네네. 제가 볼 때는 이게 트로피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뭐 느껴지는 단서는 없는데 네네. 다만 이제 조금 더 토트넘보다 뭐 보다 더 뭔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꾸준히 인정받으면서 보다 더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팀 그런 팀으로 가고자 하는데 역시나 대표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아예 에릭센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꽂힌 상태인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맨유하고 여름에 이적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아예 뭐 생각을 안 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에릭센이 결국은 맨유 이적이 성사되지 않은 거는 뭐 FA로 이적할 가능성이 당장 기간이 아니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여러 보도들의 내용을 참고했을 때는 네네. 에릭센은 계속 레알 마드리드에 마음을 두고 있다. 그래서 다음 뭐 어떤 거취를 옮기는 것도 당장 챔피언스 리그를 다음 시즌으로 나가는 게 좀 불분명한 맨유를 그쵸. 에릭센이 갈 가능성은 더 낮을 수밖에 없다. 그쵸.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에릭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내 경력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시기라고 느낀다. 그렇죠. 이거는 결국 좀 더 토트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팀을 가서
뭔가 명예롭게 뭔가 경력을 이어나가고 싶다 뭐 이런 말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쵸? 돈 욕심은 없을까요? 있긴 있겠지만 예. 돈 욕심이 있으면 맨유를 갔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그건 그러네 그치? 예, 그건 그러네 인정 예. 아마 맞아요 돈도 돈이지만 뭐 트로피도 트로피지만 그쵸? 그냥 경력을 더 뭔가 풍부하게 넓힐 수 있는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어 한다 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스페인의 아스라고 좀 공신력이 높은 아스라는 언론이 최근 보도를 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레알의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에릭센도 포그바도 영입을 안 할 것이다 일단 겨울에는 그리고 페레스는 이미 지난 여름에 엄청난 돈을 썼기 때문에 뭔가 더 큰 돈을 써서 다른 선수들 데려오는 거에 크게 욕심이 없다 이해는 돼요 네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네. 아자를 영입하는데 일단 거의 천억 넘는 돈을 썼고 그쵸 뭐 페를랑 맨디라든지 뭐 여러 선수들 요비치도 그렇고 그쵸. 여러 선수들이 영입을 했는데 맞습니다. 당장 이제 맨디는 좀 부상도 오락가락한데다가 요비치는 지금 과연 레알에 맞는 선수인가 그쵸. 의구심도 드는데다가 아자르도 아직은 적응 중이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겨울에 돈을 쓰기에는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 이제 레알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네. 과연 이제 전영민 기자님은 네네. 이 에릭센의 레알 이적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한번 네.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말하신다면 일단 토트넘에서 레알로 이적한 선수들이 과거에 한 두 명 정도가 있었죠 모드리치 베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아주 굵직하게 있었지 그쵸? 네. 근데 우리가 같은 포지션? 동일 포지션을 놓고 본다면 사실 좀 모드리치 선수가 에릭센 선수와 그나마 좀 가깝지 않나 싶은데 그나마, 네. 사실 모드리치 선수는 소위 말해서 씹어먹는 활약을 하고 갔잖아요 사실 마지막 시즌에도 스코파커와 이제 루카 모드리치의 중원이 프리미어리그 뭐 그 시즌에 토트넘이 4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굉장한 임팩트를 남겼고 베일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쵸 네. 둘 다 따지고 보면은 진짜 리그 자체 하나의 최고의 선수가 되고 나서 갔으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은 에릭센은 당장 지금 최고의 선수라고 하기에는 그쵸 기량이 절정이었을 때도 확실하게 그 리그를 씹어먹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함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에릭센의 경기력 자체는 그래서 지난 시즌부터 좀 떨어지는 게 뭐 이야기가 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올 시즌에는 지금 뭐 기록으로 말씀드리면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 출전해서 1골 1도움에 그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기록으로 모든 걸 환산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좀 심각한 건 좀 사실입니다 경기 내용이나 기록이나 그래서 뭐 에릭센의 레알 이적설은 사실상 조금 이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힘들다고 보는데 네네. 저는 지단 감독이 지금 에릭센을 원한다라는 보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릭센이라는 선수가 여름 이적 시장 동안 네. 당장 따져보면 특히 지단 부임하고 나서는 에릭센과 레알 링크의 보도수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원래 그 전에 이제 에릭센에 대한 여러 링크가 많았는데 네네. 지금도 보는 바로는 포그바에 대해서 지금 지단 감독은 완전히 꽂혀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단 감독은 약간 이제 프랑스 선수들 위주로 뭔가 팀을 좀 꾸리고 싶어하는 어느 정도의 욕심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그런 뉘앙스의 보도들은 많아지는 반면에 네. 에릭센과 지단에 관련된 어떤 보도나 루머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원해도 보드진이 원하지 네. 지단이 원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되고 레알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지금 본인은 계속 레알 가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레알도 못 가고 딴 데를 못 가고 그렇게 크리스탈 팰리스행에 꼼짝없이 간다. 네. 그런 뭔가에 좀 악담한 저주를 좀 내리고 싶네요. 낙동강 오리하신 데가 조금 된감이 없잖아 네. 있네요. 일단 다들 좀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너 그러다가 네. 팰리스 간다고 호지스라고 어떻게 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여러 가지로 지금 뭘 믿고 지금 에릭센이 일어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죠 만약에 에릭센이 저는 팀을 옮긴다면 파리 생제르맹일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해요 PSG 네. 네. 만약에 이 팀들까지 모두 안 되고 네. 결국 어느 정도 에릭센이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면 현실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아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때도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면 네. 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에릭센이 어쨌든 파리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레알은 아까의 이유 때문에 조금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파리가 오히려 지금 일단 지금 당장 팀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중앙 미드필드에 조금 애매한 선수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지금 파레데스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아예 지금 적응 자체를 좀 못하고 있고 굉장히 거금을 사실 뭐 싸지 않은 금액을 데려서도 영입하긴 했는데 네네. 여러 가지로 지금 파레데스가 정착을 못했고 드락슬러도 어쨌든 지금 뭐 팀의 확실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 뭔가 좀 더 에릭센 정도의 선수에 대한 구애는 좀 있을 것 같다 네, 원하는 정도의 어떤 수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파리가 만약에 챈다면 차라리 에릭센은 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정도에 먼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맨유에 앞서서 만약에 에릭센에게 한 번 정도는 파리 생제르맹이 좀 찔러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사실 뭐 맨유가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맨유는 사실 챔피언스 리그 올 시즌에 티켓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애매하기 네. 때문에 사실 근데 맨유가 줄 수 있는 건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인 게 네. 요즘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보다 투자를 덜 하는 편이에요. 조금씩 줄이고 있다. 예. 네. 지금 와서 보면은 오히려 무리뉴 감독이 이제 지난 시즌 경제대회였던 시즌 때도 명백히 보면은 보강이 그렇게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알렉시스 산체스를 그 거금을 들여서 FA로 영입하긴 했지만 그쵸. 그것도 사실 실책이었고 그쵸. 여러 다시 가지... 거금을 들여서 에릭센을 FA로 영입하는 뭔가 모험수를 쓰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 이상이야 맨유 보드진도 또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보수적인 마인드가 제가 볼 때 조금 더 앞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맨유 이적설도 당장은 뭔가 믿고 뭔가 아 이렇게 길이 트여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에릭센이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 정신 차려라야 진짜. 그쵸. 제가 봤을 때 지금 에릭센의 폼에 있어서의 문제는 정말 동기부여적인 면이 크다고 생각해요. 활동량이랑 패스만 원래대로 올라와도 충분히 지금 이상으로 활약을 할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쵸. 지금은 약간 자기 기량을 숨기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지금 본인도 되게 애매하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열심히 뛰어야 한다.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게 뭐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이나 이제 에릭센의 플레이하는 걸 봤을 때 이 선수가 뭐 골도 잘 차지만 상당히 뭐 활동량이나 뭐 성실함 또 수비 가담 측면에서도 굉장히 또 팀의 일원이 돼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올 시즌에는 그런 거를 조금 느끼기가 힘들었다. 뭐 이게 되게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에릭센이 그런 부분 좀 기초적인 부분 더 좀 정신력부터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에릭센한테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네. 팬들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이제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또 이제 해외 축구에 이런 재밌는 민감한 주제들 네. 또 이제 준비되는 대로 또 풀어볼 테니까 네, 다음 영상 때는 잘 정착을 시켜가지고 잘 준비된 형태로 또 영상 찍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